그러면 돌아간다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서 반밖에 못한 신의 상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서 반밖에 못한 신의 상을. 열심히 해야겠는데? 열심히 해야겠는데? 열심히 해야겠네. 아, 그 반밖에, 그 결과가 따른다면.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살고요. 굉장히 또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시다가 저희가 SBS 작품이라서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바로 수줍어진 연기력.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잠든 사이. 당선상.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네. 내가 냈다는 그 사고 때문에. 이 일대에서 독극물에 중독된 길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그때 또 화제가 됐던 게 이 리포팅인데요. 리포팅은 이거는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서울 한강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살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37살 강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진짜 기저귀죠. 지난 2015년 6월 지난 2월까지 남동생과 여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두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너무 잘하지 않아요? 너무 잘하지 않아요? 다들 근데 기절초풍을 합니다.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 심지어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미쳐서 말도 안 나와가지고 수지라고 알고 보는데도 기자 그 자체여서 너무너무 잘해서 기절초풍할 뻔했고 수진 아나운서 기자해서 대한민국 씹어 먹었겠다. 대들 가진 게 왜 이렇게 많은 거니? 능력과 노력이 정말 박수가 절로 나와! 능력과 노력이 정말 박수가 절로 나와! 능노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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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먹을 수도 있는 게 물이니까. 괜찮아요. 재밌는 그림 나왔네요. 물투하는 장면. 이런 사람 없었죠? 네, 없었어요. 그렇게 예,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아, 그럼 좋아요, 좋아요. 능노 박절, 능노 박절. 얘들아, 능력과 노래랑 박수가 절로 나온다. 이때 듣기로는 그 SBS 정혜경 기자님 자문을 구했다고. 네. 맞아요. 정혜경 기자님. 또 혜경 기자님이 또 유명한 그런 그 짤이 있더라고요. 뉴스가 끝난 줄 알고 컷이 넘어간 줄 알고 막 이러는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달리는 차 알아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사무실 너무 뿌듯했어.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사무실 같은데요? 그분이 너무 홍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많이 영감을 받았고 그 에너지를 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분의 에너지를. 홍수가 퉁퉁 튀고 좀 말가닥에 막 작업에 취해가지고 막 아니 나 꼭 찍겠다. 한 번 태어난 인생 예쁘기만 하다 죽을 수 없잖아. 이래야지. 어떤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끊어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끊어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톤이 일정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뭐 현직 부장검사가 뭐 이게 아니라 현직 부장검사가 약간 이런 식으로 현직 부장검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일자로 얘기한다는 느낌? 서울시내 지하철! 저는 네 곳을 돌아다닌 결과! 그래서 이렇게 날라와서 꽂히는 거구나. 촬영에 들어가기 몇 분 전에도 따로 녹음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맞아요. AI처럼 말하는 연습을 많이 취했다 진짜. 진짜 너무 디테일해. 너무 디테일하고 진짜 여러분 수진 씨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몰랐죠? 나도 몰랐어요. 타고난 줄 알았어. 다들 노력 아니야. 많이 하고. 아니. 전 쉴 틈만 노력. 실상에 호시탕탕 노리는데 이렇게 지금 성실하게 무언가 막 계속 하루에 무언가를 하잖아요. 하나씩 맘 놓고 이렇게 이때 놀아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맘 놓고 노는 걸 안 좋아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 건강은 하시죠? 건강해요. 네,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요. 너무 쏟아보면은 또 번아웃이 오니까 한참 진짜 바쁠 때 이쯤 되면 한번 쓰러질 법도 해. 내가 너무 강하다. 나 자신 너무 강해. 왜 이렇게 강한 거야?
다 시켜주게 되니까. 너무 당연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밤을 새고 너무 마음은 힘들지만 쉽게 잘 안 쓰러져. 그것도 망상해보셨구나. 저도 일하다가 쓰러지는 거 망상해보거든요. 맨날 매니저님한테 얘기했었어요. 뭐라고요? 나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준비해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너 되게 대충 하는 거 같더니 너 시청률 되게 잘 나왔더라? 너 능력 있나 봐. 어때요? 무슨 테스트? 무슨 테스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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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시청률 되게 잘 나왔더라? 너 능력 있나 봐. 어때? 오빠 대충 안 했는데? 오빠 대충 안 했는데? F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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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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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은 기분 좋아요. 그게 잘 된 거니까 칭찬이니까. 너무 큰 칭찬이잖아요. 지가 뭘 한다고 입을 나보네. 지가 뭘 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봤어? 지가 봤어? 지가 봤냐고 되는 거잖아. 나 자신 너무 강해. 왜 이렇게 강한 거야? 이때 또 굉장히 또 전공을 들썩이게 한 게 바로 수지 단발이었습니다. 예전에 불기소한 폭행까지 싹 다 재기해서 기소했다면서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들고 가서 미용실에서 수지 단발해주세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수지 씨 머리가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저희가 수지 헤어스타일 월드컵을 한번 해보려고요. 수지 단발 대 이제 데뷔 때 또 고양이 머리가. 쪽한테만 알려줄게요. 자, 머리 스타일만 보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골라주세요. 자, 머리 스타일만 보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골라주세요. 잠깐만, 계속 이거 고르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잠깐만, 이거 잠깐 내려놔. 왜요? 나 진짜! 이거 지금 하면 어떡해! 자, Yes, No, Maybe의 우리 내추럴 수지와 Maybe의 우리 약간 세팅된 예, 얼룩성 수지. 이건 뭐 평소에 많이 하는 거니까. 이런 빡센 허리 빡세게 들어가는 흑발 좀 이렇게 C컬 좀 빡세게 들어가. 달랑달랑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은요. 아,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로우번 수지. 로우번 포니테일 수지. 포니테일 수지 약간. 왜요? 머리가 아파요. 포니테일 두통을 유발하는. 나도 초등학교 때 엄마가 그거 줄래?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 알아요 나도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나도 맨날 엄마의 이기심 느낌. 내 머리는 생긴다. 자, 마지막입니다. 강점사 단발 수지 대 단발 수지 대 럽송 수지 대 로우번 수지. 단발. 단발. 다들 얘기하고 싶은 거 보다 지금. 아, 네, 요즘 좀 더워가지고 잘라버리고 싶은데 지금. 왜 못 잘라요? 작품 때문에? 때문에 또 다른 작품 할 때 저런 머리 스타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뭐 되니까.
반말 수지가 우승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지가 두 개가 미쳤지. 내가 사실 노끈을 사오긴 했거든요. 홀 설마. 예스 노 베이비. 설마 그냥 혹시 해서 혹시 방금 5분 전에. 연습은 할 수 있잖아요. 아 그쵸. 아니 사람 연습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요? 아니 탱자 오는 것보다 하나라도 무언가라도 나만의 장기를. 너무 좋아서 연습을 하는 게 낫죠. 자 제가 잡아드릴게요. 오케이. 야. 코를 해파시는 거야. 아, 야, 지나갔다. 다시. 예. 오케이. 안나는요. 안녕하세요, 비유미입니다. 유미야. 안녕하세요, 이 안나라고 합니다.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유미와 안나 두 이름을 연기하셨는데요. 이거를 얼마나 또 많이 준비하셨을지. 일단 리플리라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 딱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거짓말을 진짜 너무 뻔뻔하게 하는 애가 아니고 정말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애거든요. 미국이요. 아버지가 거기서 사업을. 와. 유미는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밝게 자라왔고 그런 관심 속에서 살다가 이제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서울로 전학 가게 되면서 소외감도 느끼고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결핍들을 갖고 있다가 아빠한테 뭐 학교 합격했다 이런 거는 네. 유미가 하는 첫 거짓말이지만 그쵸. 학교 합격했어 그지? 잘했다 우리 딸 다들 물어보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걱정이 됐어 아빠 입학식 끝났어 우리가 너무 늦게 왔지 괜찮아 별거 없어 얘가 이렇게 살게 된 어떤 계기이기도 한데 가짜 대학생 생활을 할 때나 이럴 때 자기한테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해.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맛을 들여버린 거야. 관종이야. 완전 관종이에요. 유미는 너무 그런 거에 신나가지고 이제 선을 넘다가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유미가 세게 정신을 차려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때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이러고 이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상대적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 그리고 정규직을 들어가게 그쵸. 되는데 이제 의료보험 되니까 빼먹지 말고 병원 꼭 가. 알았지? 알았으면 소리 두고.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힘든 예. 게 많은 거죠. 미묘한 순간들이 계속 그쵸. 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잘 해보려고 했으나 개발은 난 못 준다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이 세상이 나를 이제 나중에 그런 학력 같은 거나 안나 씨 학벌이 너무 좋은데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선언합니다. 유미가 선을 많이 넘지 않았나. 유미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냥 어떻게 보면 주변에 좀 없었으면 좋겠는 앤데 유미의 그런 상황이 좀 안쓰럽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좀 왠지 쟤를 응원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컸어가지고 그럼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쵸? 그런 마음이 가장 저한테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수지 씨의 눈물 연기는 사람 좀 미치게 만들었어요. 무려 눈동자 눈물에 스텝이 비치게 만듭니다. 스텝이 비쳐요. 어머 조명 이거 함부로 애틋하게 이거 함부로 애틋하게거든요. 자량 중이다. 자량 중이다. 이거 모르셨어요? 나 몰랐어요. 스태프분들도 모르셨나 보다. 잠깐 여기 카메라 잠깐 봐주세요. 아 지금은 렌즈를 껴가지고 안 비칠 수도 있는데. 있나요? 클로즈업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친밀한 이방인이라는 정하나 작가의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언제 받으신 거예요? 촬영하기 한 6, 7, 8개월 전에 그때 제목이 당신도 아는 안나였는데 당신도 아는 안나? 어머 너무 궁금해서 읽어봤다가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후루룩 후루룩 다음이 뭐야? 막 이러면서 읽었던 게 그래서 포스터를 보면요 나는 마음 막은 건 다 해요 나는 마음 막은 건 다 해요 라고 있었습니다 갖고 싶은 이름 훔치고 싶은 인생 미치겠다 나는 마음 막은 건 다 해요. 그래, 마음먹으면 다 해라. 그거 다 해라. 그거 다 해라. 이민정 씨가 또 여기 나타났어요. 여기도 대댓글 안 다신 것 같은데? 아, 안 달았어. 보니까 우리 또 어릴 때부터의 씬을 좀 다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 예신도 다 이제 소화하시는데 다 이제 소화하시는데 여기까지도 교복이 이렇게 찰떡으로 무슨 일이에요? 교복 모델 해도 되겠어요. 지금 이제 서른인데 보통은 솔직히 고등학교 역할을 이제 성인 배우가 하면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와 야 인상 넓혀 흔들리니까 청춘인 거야 누가 뭐래도 우린 청춘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왜요? 걱정하셨어요 설마? 안 어울릴까 뭐 이런 거를 걱정한 건 아니었고 유미가 고등학생 때부터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차이가 많이 났으면 좋겠고 그런 고민이 있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죠. 아, 외우는 거 너무 스트레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잘 외우는 편이에요. 저는 좀 잘 외우는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잘 외워지는 뇌세포가 아직 좀 활성화되어 있군요 저희 아빠가 맨날 금주하라고 하는데 뇌세포 없어지면 기억력 감퇴한다고 근데 뭐 가끔 오히려 알코올이 좀 더 잘 기억나게 해줄 때도 있어요 잘 방금 그 제스처는 뭔가 군화적이 날 법한 군화적이요? 군화적이요? 너무 좋아요 I'm not afraid.
바람처럼 스쳐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아 정열과 낭만아. 아, 야인시대 좋아하셨구나. 엄마도 좋아해요. 한번 엔터타이에서 아버지셨잖아요. 제 아버지는 돈이 없어가지고 옷 하나 사입고 싶어도 40대를 못하고. 아버지였죠. 제가 얼마나 떨렸는데. 부마적을 좋아하셨어요? 부마적에 최애셨어요? 아니요, 김도환. 아니요, 김도환. 뭐야, 내 맘을 건드는 건데? 아, 정말. 예, 야인시대를 좋아하셨다는 또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거 2화까지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2화까지 봤어요? 네. 2화까지 봤어요? 네. 엠바고 걸린 거 있어요. 진짜? 네. 아직 안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근데 진짜 시나리오를 딱 보고 너무 재밌었다, 이거 다음 거 하는 그 느낌을 똑같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됐다. 너무 재밌었네요? 네. 여우주여서 탔으면 좋겠어. 어머. 진짜로. 이건 진짜 베니스 국제영화제도 가야 돼. 진짜. 베니스 어떡해. 너무 좋아. 보고 싶지. 2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유미가 안나가 돼서 탄탄대로 걸어. 고수까지 돼. 신능 IT CEO 졸불이랑 결혼까지 하고. 졸불이랑. 너무 많지. 2화까지 내용이야. 정말로. 2화 만에 결혼까지 끝냈어. 그리고 2화 마지막이 실제 안나가. 너 유미 맞지? 맞네, 유미. 얼마나 속 시원해. 요즘 딱 세 번에 너무 좋네요. 다행이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나 기대가 너무.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요. 힌트? 씁쓸해요. 씁쓸해요.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대본 볼 때 막 가슴이 막 이렇게 갑갑하고 뭔가 이렇게 꽉꽉 막혀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뭔가 되게 시원하고 막 이런 것보단 유미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좀 같이 씁쓸해지고. 씁쓸하게 약간 비터 스윗하게 끝난다는 거죠. 아, 감사해요. 빨리 상황별 문답만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제가 드릴 건데요. 극중 캐릭터 유미 혹은 안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고 나 수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상황별로 문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날 때마다 정성스럽게 케이크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는데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난 매번 맛있는데? 괜찮은데? 선의의 거짓말을 했는데요. 아뿔싸 동생이 그 말만 믿고 케이크집을 차리겠다며 가게 계약을 해버린 상황. 어떡해. 이때 안나라면? 지원 선배가 그러면? 선배. 기자 선배가 그러면? 기자 선배. 정치외교 2학년 한지원. 유미 따라와. 이거 이거 신입은 공짜야. 우리 신입이 인기가 많네요. 고맙습니다. 말해줘야죠. 선배 때려쳐요. 지원 선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냥 다 사서 내가 다 사서. 버려줘야지. 버리고 마음놓고 버려줄게 잘 살아. 꺼져줄게 잘 살아. 수지라면요? 저는 일단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끼는 동생이면 저는 바로 때려치려고 할 것 같아요. 상처받는 동생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네. 미안한데 나도 입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 좋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재밌으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예, 안나. 예, 지금 2화까지 공개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네. 수지 안나 하면 나옵니다. 자, 우리 수지 씨 안나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저희 다음에